주행 중인 차량이 보행자를 치고 달아났다면 뺑소니일까요, 아닐까요? 실제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는데 조사를 맡은 경찰이 뺑소니가 아니라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박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목포의 편도 4차선 도로. 달리던 승용차의 뒷문에 보행자가 부딪힙니다. 차량들 사이에서 뛰어나온 13살 박모군은 다리가 부러지는 등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었지만 운전자는 아무렇지 않은 듯 달려갑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사고 사흘 뒤에 연락이 됐지만 경찰은 특가법상 도주, 즉 뺑소니가 아닌 사고 후 미조치로 처리했고 피해자 가족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다리가 부러지는 10주의 진단을 받았고 그리고 운전자가 충분히 그 정황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뺑소니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뺑소니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뺑소니의 경우 고의성이 인정돼 사고 후 미조치보다 처벌이 훨씬 더 엄격합니다. 뺑소니 여부를 가르는 판단은 인명피해가 있는지와 차량 파손 상태, 도로 여건, 운전자 주의 의무, 또 운전자가 사고 당시 알았는지, 즉 인식 여부가 주요 잣대입니다. 조사를 맡은 경찰은 무단 횡단이라 사고를 예견하기가 힘든 도로 상황이었고 운전자의 직접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기도 어려워 뺑소니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업무상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좀 보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도 사고 후 미조치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 조사의 신뢰성을 놓고 피해자 가족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